딱 장착하고 막 어? 뭔가 안정감이 있잖아. 와! 요거는 하지 마. 뭐 비율이 좋다면 이런 구질구질한 짓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그런 짓 항상 해. 전후. 안녕하세요. 피트 사이즈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셀카부터 데일리 룩까지 잘 찍는 방법을 소개해 줄 거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학교 때 사진 수업도 들었고 22살 때부터 거의 8년 동안 스트릿 사진도 찍고 블로그로 맨날 이제 매장 가서 촬영도 하고 데일리 룩도 찍고 막 그래 왔단 말이야. 사진 잘 찍는 사람 사진 많이 보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해. 그런 거 많이 보고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 그 노하우를 오늘 대방출한다 그 얘기지. 셀카부터 데일리룩까지 단계별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거 완전 개꿀팁이니까 스킵하지 말고 봐야 될걸? 너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이 영상이. 일단 사람은 좌우대칭이 아니야. 그거 당연히 알고 있지. 그래서 사람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오는 각도가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각도 실화야. 믿어.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각도야. 각도 돌려볼까? 오케이. 이 각도가 제일 잘 나와. 너희들도 잘 나오는 각도가 있을 거야. 이거는 사진을 딱 찍어봐. 딱딱딱딱 찍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든 너가 직접 보든 가장 잘 나오는 각도, 그 각도 위주로 사진을 찍으면 된다. 알겠지? 두 번째는 사진 찍을 때 입꼬리 이러는 애들 있어. 아, 나 진짜 뒤질래? 는 자기소개. 봐봐, 내가 블로그 할 때 한결같이 요지랄하고 있잖아. 새끼 입꼬리에서 뭐 누가 잡아 당기는 거 아니야? 왜 지랄하는 거야? 이 씨라. 난 저때는 몰랐어. 내가 저렇게 병신 같은지. 너희도 모르는 습관이 있을 거야. 아니면 막 남자들이 막 이렇게 찍어. 와. 야, 너 내가 원파치 투펀치로 그 볼 바람 집어넣어줘? 뭐 이런 거 진짜 하지 마. 남자는 아씨 무심하게 가자. 무심하게 가는 게 가장 멋있어. 그러니까 표정 어거지로 만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찍어.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봐야 돼. 그래야지 그 자연스러움이 나오거든. 집에 있을 때 심심하잖아. 혼자 사진 막 찍어봐. 너무 잘생겨 보이려고 하는 거 신경 쓴 듯한 느낌이 사진에 가득해. 그런 거는 진짜 간지에 반비례 한다. 사진 딱 한 장 찍어서 그 한 장을 바로 올린 듯한 자연스러움을 노리란 말이야 내 얘기는. 이거 봐봐. 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어. 오래난 거잖아. 귀여운 척하고 멋있는 척 과하게 했잖아. 역효과 일어난다고. 뿌야. 세 번째는 내가 어디를 보정했을 때 괜찮은지 그거를 캐치해야 돼. 너가 너 얼굴을 많이 만져봐야 돼. 포토샵으로 남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멋있어. 야, 셀카 찍은 거 봐봐라. 새끼 이거 뭐 막 무심한 표정 막 장착하고 막 이거는 포토샵을 또 너무 많이 했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무심하게 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져서 찍어줘야지 느낌이 있어. 오케이. 피트 사이즈. 아, 그리고 이제 셀카 찍을 때 진짜 특히 남자들이 하면 안 되는 거. 어플 쓰지 마 제발. 아니면 티 안 나게 쓰던가. 잘 막 사진 찍었는데 여기 소다 막 뭐 스노우 막 이런 거 있으면 짜친다 진짜. 그거 피부 보정하려면 차라리 어두운 데서 찍어. 아니면 공부해가지고 포토샵으로 피부 보정을 하던지. 막 동공 커지고 피부 막 뽀해져가지고 픽셀 다 뭉개지고 턱 과하게 깎인 거 보면은 토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건 예전에 내가 찍은 건데 창피해서 안 올린 거거든. 너희들 그거 알지? 스냅챗이 라고 애기 만들어주는 어플 있잖아. 내가 그거 찍었거든? 한번 보여줄게. 아, 이거 진짜 애기 만들어준다고 해서 찍었는데 애기가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애기가 맞아? 내 친구들 찍은 거 보면 다 애기던데 이 새끼들. 이거 소송 건다 이 개새. Fit the size. 그리고 데일리룩 잘 찍는 법.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설명해주기 전에 기본을 얘기하고 들어갈게. 이 기본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 이거는 한번 화면으로 설명해줄게. 너네 사진 수평 수직 맞추는 거 다 알지? 그거 일단 설명해줄게. 지금 이 사진 보면은 뭔가 안정감이 있잖아. 이게 안정감이 있는 이유는 잘 봐. 이게 맞아버리잖아 지금. 카메라의 끝에 부분과 수평 수직이 맞았지. 지금 이 끝에 카메라의 끝부분과 가운데 기둥 수평 수직이 잘 맞았지. 이런 사진 봐봐. 가운데 기둥이랑 맞췄잖아. 이럴 수 있어. 기둥이 4개나 있는데 어디 기둥에 맞춰야 되냐. 네가 맞추고 싶은 한 군데에 맞추면 돼. 주목성이 있는데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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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잖아. 너네 이것도 몰라? 수평수직 맞추는 것도? 나 오반 에스크는 에스크네요. 무슨 말이냐고? 그냥 하는 거야, 이씨.
봐봐 이 사람 봐봐 수평 딱딱 맞잖아. 근데 여기서 사진을 살짝 비틀어줘도 돼. 이런 느낌을 근데 철저한 계산 하에 하는 거야. 이 사진은 이렇게 좀 비트니까 안 예쁘네. 이게 더 예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평 수직을 맞출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막 이제 비트는 사진들 그 다음에 찍는 거야. 수평 수직을 맞출 줄 안 다음에. 이게 쉬워 보이지? 뷰파인더로 보잖아? 너가 모르는 사이에 다 뒤틀려져 있다고. 이걸 기본적으로 맞추고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탁탁탁 찍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살짝살짝 빌트기를 주면서 재미를 주는 거야 사진에. 일단 이거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제 넘어갈게. Fit the size. 데일리룩 찍기 전에 내가 비추하는 방법이 있어. 핸드폰 뒤집어서 찍는 거 있지. 모든 사람들은 데일리룩 찍을 때 잘 나오려고 찍는 거야. 근데 그 잘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감추느냐가 중요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자연스러움이 생명이니까 요거는 하지마. 안 멋있어. 아 뭐 개인 취향이니까 뭐 알아서 해. 그게 관여는 안 할게. 그냥 추천 권장한다. 그 얘기야 내 얘기는. 첫 번째 사진은 명치에서 찍어라. 막 뭐 키 크게 해준다고 밑에 바닥에서 막 요러고 찍고 위에서 막 요러고 찍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데일리룩은 기본적으로 찍으려면 명치에서 찍어라. 그 사람의 명치에서 앵글을 맞춰서 찍는 거야. 아래에서 찍으면 기럭지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사진이 자연스럽지 않아. 스트릿 포토들 보면은 거의 막 기마 자세하고 막 이렇게 찍잖아. 막 누워서 찍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기마 자세로 탁탁탁 이런 식으로 찍는 거 많이 봤지. 스트릿 포토들 괜히 이렇게 찍는 게 아니야. 이 명치 이 부분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구도가 안정감 있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는 거고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했잖아. 자연스러움이 너가 잘 나오는 것만큼 중요해. 그럼 이쯤에서 각도의 중요성 한번 볼까? 참고로 이거 세 개 다 보정 하나도 안 한 원본 그대로 사진이거든? 여기서 보정할 사진 하나 고르라면 너네는 어떤 거 고를 것 같아? 나는 당연히 첫 번째로 고를 것 같아. 각도에 따라서 비율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아 이거 진짜 각도의 차이가 최악이야. 좀 이따 사진 보정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보여줄게. 아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Fit the size. 다음은 두 번째 카메라 각도. 카메라 각도를 만약에 피사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찍는 애들이 있어. 더 최악은 아래에서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아까 보여준 3번 이런 사진이 나와. 찍을 때 살짝만 기울여줘. 내 쪽으로 내 위쪽으로 찍는 사람 내가 찍는 사람이고 피사체가 저기 있을 때 살짝 이렇게. 이게 기본 매너야. 이게 길게 나와. 근데 이거를 또 과하게 이러면 그것도 별로야. 살짝 티 날 듯 안 날 듯 그냥 일자로 찍어도 돼. 이렇게만 안 되면 돼. 이렇게 되면 진짜 비율이 똥으로 나와. 각도를 살짝 이렇게 이거 무조건 기본으로 해줘야 된다. 여자친구 나중에 사귀어도 여자친구한테 칭찬 받으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찍어줘야지 여자친구가 좋아해 사랑받는다고. 진짜 이거 초짜들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 카메라 앵글 단디해라. 마지막 세 번째 구도는 여백을 1:4, 1:3 이런 식으로 위에를 더 많이 남기게. 바닥이 많이 보이는 사진은 어지간해서 예쁘게 나오기 힘들어. 땅딸보 된다. 무조건 위를 더 많이 남겨서 시선이 위로 향하게끔 하고 자세는 약간 피사의 사탑으로 찍을 때 뒤로 기울여줘. 하체를 빼고 상의를 뒤로 땅! 땅!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상의를 뒤로 빼가지고 약간 네가 피사의 사탑이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딱 오케이. 이것도 너무 부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 뭐 비율이 좋다면 이런 구질구질한 짓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그런 짓 항상 해. 자, 자. 자, 오케이. Fit the size. 포토샵 전, 포토샵 후, 그리고 포토샵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이게 내가 포토샵 전이고, 이게 포토샵 후야. 앵글 엉망진창이지. 어때? 이게 포토샵을 안 했는데도 내가 길어 보이는 이유는 나 사진 찍어주는 친구가 이제 나한테 세뇌를 당해갖고 사진을 잘 찍어줘. 아까 그 조건을 다 갖췄다. 그 조건을 갖추니까 안정감 있게 이제 찍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보정을 안 한 사진도 쓸만해. 하지만 보정을 해야겠지. 자, 친구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찍었다. 그러면 일단 크롭을 해야 돼. 줄여서 아까 내가 말한 1:4 비율로 맞춰준다. 한 요 정도가 되겠네. 이렇게 한 요 정도? 요 정도 비율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대충 1:4 정도 되지?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서 피부 잡티를 없애줘야 되는데 나는 패치 도구 이런 식으로 피부 잡티를 없애준다.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진짜 아씨 이런 자질구리한 것들 다 없애. 이렇게 대충 없앴잖아? 자신의 신체 컴플렉스를 잘 알아야 돼. 난 여기서 또 턱을 살짝 넣어줘. 정말 미세하게 넣어. 전후 전후 이 정도 되거든?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 이렇게 하고 밝기만 조정해서 딱 올리는 거야. 괜찮잖아. 별거 아니지? 뭐 자세한 포토샵 강의는 다른 데 가서 배워.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둬. 팁을 알려줄게.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애매해. 데일리룩이 다 뭔가 구려. 그러면은 니샷을 활용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진이 애매하면은 니샷이 종아리에서 이렇게 무릎에서 자르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구도의 사진도 괜찮아. 밑에 니샷 잘라주고 위에 이렇게 많이 남겨서 찍는 것도 괜찮으니까 뭐 신발을 잘못 신고 나갔더라든지 아니면 밑에 너무 더러워. 룩은 괜찮은데 입고 전체 룩을
찍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살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니샷도 활용을 해봐. 신발 멋있었는지 궁금하게 해버려 그냥. Fit the size. 내가 오늘 말해준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계산된 것 같이 찍은 게 사진에서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멋있을 수 없어. 자꾸만 해서 미안하지만 신경 쓴 듯 안 쓴 듯 자연스럽게 꾸안꾸 느낌으로 가져야 된다고 데일리룩 셀카도. 그래야 인싸 되는 거야. 그러면 영상 재밌게 봤다면 핏더 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끄.